골목의 또 다른 매력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칠하 주세요. 네. 방금 시키신 게 뭐예요? 칠하예요, 칠하. 아, 십정동에는 칠하를 먹어줘야죠. 이게 뭐예요? 칠하요? 칠하가 도대체 뭐길래 가게를 떠나는 사장님? 저도 아직 갈 길이 멀네요. 모르는 게 있었어, 고기에 대해서. 뭐, 칠하 있어? 요즘에 잡아간 곳은 골목의 정육점. 아, 좋아, 좋아. 단단하고. 응? 아, 이게 칠하예요. 소의 비장을 지라라고 부른다네요. 이게 지라예요. 옛날에 사람들은 날로 많이 잡수시고요. 지금은 젊은 사람들은 삶아서도 잡수고 구워서도 잡수고 그래요. 지라는 하루만 지나도 비린내가 심해진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문이 들어오는 대로 가져온다고 합니다. 무이 무취이기 때문에 양념을 해서 먹거나 익혀 먹는 사람도 많다는데요. 빈혈에도 좋고 옛날 어른들이 몸보신 위해서 많이 드셨다고 들었어요. 이 집의 매력은 사실 또 다른 곳에 있습니다. 정육점에서 지금 소 한 마리 잡았는데요. 네. 아, 그래 이제 우리 한 마리 분을 매장 갖고 들어온 거예요. 이게 되게 따뜻한데요? 예, 금방 작업한 거라 따뜻해요. 이게 간. 염통. 뭐요? 소 애기 거요. 앤디봉? 예. 송아지가 이제 여기 이제 있는 거죠. 저 도서장에서 작업을 하면 이렇게 바로바로 갖고 와서 이제 손님상에 나가는 거죠. 먹어본 사람은 또 찾게 된다는 귀한 부위. 바로 애기보인데요. 역시 신선한 상태로 먹어야 하기 때문에 주문받는 즉시 받아온다고 합니다. 네, 귀한 거죠. 애기 소 한 마리 잡으면 애기 집 조만한 거, 암소한테밖에 없는 거니까. 또 토시살, 안창살, 치맛살, 제비추리 같은 특수 부위도 대기 완료. 다른 곳에서는 맛보기 힘든 특수 부위를 팔기 때문에 오래된 단골 손님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빠지면 섭섭하다. 고비 가득 찬 소곱창 납시오. 이것으로 전부를 바꾼 건가요? 곱도 많이 들어요. 귀하디 귀한 부인이 씹는 것도 신중히 씹어주시고 혀끝에서 춤추는 고기의 육즙에 집중하는 그 모습. 소믈리에가 따로 없습니다. 여기가 도축창 근처에 그 음식집이어서 이게 먹을 수 있고. 금방 잡은 고기들 있죠? 예. 그것만 가져와요. 예. 40년 전부터 있던 도축장 주위로 정육점들이 생겨났던 축산물 시장 골목. 골목이 생성된 이후로 인천 사람들이 먹는 고기의 75%는 축산물 시장 골목에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어느새 유명해진 골목. 점포들은 손님들을 끌기 위한 경쟁력을 갖춰갔던 건데요. 서비스 좋죠. 신나죠. 육회가 서비스. 두 접시째. 바람직해요. 달라면 무조건 줍니다. 무한리필이야. 무한이요? 육회가 무한리필이라고. 네. 다른 곳에 가면 돈 주고 사 먹어야 하는 육회가 서비스? 후회하는 거 아니죠. 원래도 맛있지만 공짜라고 하니 그 맛이 더욱 고소한 것 같죠?